안녕하세요. 지코노미TV입니다. 오늘은 역세권 개발 전문가인 표찬 하우 에스테이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세권 투자란 좀 어떤 개념이고, 역세권 투자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? 부동산 시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. 시장이 좋을 때는 말 그대로 역세권 쪽에 좀더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요. 시장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역세권이면 뭐 최소한 실거주 쪽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좋고요. 역세권이 좀 가치가 높은 역이라고 보면 노선이 강남이나 특히 서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. 3호선처럼 너무 돌지 말고요. 직선상으로 좀 서울 중심에 가면 되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렇게 열차의 운행 간격이 있거든요. 그러한 것들이 뭐 지하철 2호선은 아침에 한 3분, 평상시 한 5분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최소한 4분에서 8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, 그다음 이왕이면 뭐좀두개 노선이 같이 환승되면 좋고요. 또 반대로 좀 노선이 이렇게 좀 빙빙 도는 노선들이 있습니다. 좀 외곽에서 들어오는 철도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10분, 그다음에 평상시 한 20분에 한 대씩 옵니다. 그러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철도에 자주 다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고요. 그럼 역세권 관련된 좀 도심 주요 투자처를 꼽아주실 수가 있으실까요? 저는 좀 노선 중심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앞으로 9월 달에 준비하고 있는 그 책에 보면, 뭐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요. 앞으로 10년 역세권이 답이다. 이 내용에도 있는데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실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2호선 같은 경우 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 하루에 한쪽 방향으로 그 진행하는 횟수가 한 245대 정도 갑니다. 한 편성에 한 1,600명을 실을 수 있고요. 그게 하루에 245편성 정도 이동이 되면 하루에 양방향을 따졌을 때 거의 한 80만 명 수요가 가능합니다. 실제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한 160만 명 정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총 용량 개념상에서 보면 2호선은 그 어떠한 역을 가도요, 지금은 뜨지 않는 역,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노선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저는 2호선이면 그 지선들 빼고요, 뭐 신설동행이나 까지산행 빼고 어떤 역이든 저는 다 좋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. 열차 운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우리가 지하철 탈때 어떤 행, 어떤 행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. 근데 실제로 열차가 1대1, 그러니까 비율이 1대1로 이렇게 갑니다. 그래서 온수행 한 대, 그다음에 부평구청에 한 대.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, 이왕이면 앞쪽에 끊기는 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. 신설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진접선이라는 게 새로 지금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그것도 지금 열차 운행 계획상으로 보면 단고갱이 3, 그다음에 진접행이 1이란 말입니다. 그래서 단고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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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접행. 이러면 진접에 계시는 분들은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게,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불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8월 달에 개통 예정인 하남 미사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도 강동역에서 구분이 돼가지고 상일동행, 마천행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상일동행 중에서도 하남 미사행이 또 따로 구분이 돼버립니다. 그렇게 되면 열차가 실제로 하남 미사를 타고 다니시려는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광화문역에서 솔직히 하남 미사지구까지 들어가는데 몇 개의 열차를 보내고 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장선에 대한 맥락에서 바라보면 그 연장선만 선호할 게 아니고요. 기존에 있던 보통 차량 기지 선에서 많이 끊기거든요. 그래서 그 선까지의 그 앞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. 차라리 거기에 새로 생기는,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나중에 새롭게 이렇게 좀 바뀌면, 재건축이 된다 하면은 더 많은 이렇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그 가치가 제가 보기엔 두배 정도의 차이는 날수 있기 때문에 끊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. 그렇게 보시고요. 또한 가지, 새로 생기는 그 신설역, 특히 경강선. 그 월곶 판교선이라고도 합니다. 경강선 같은 경우도 ITX와 일반 전동차 두 가지가 병행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ITX역은 모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ITX가 쓰는 역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그래서 경강선을 생각하시고 뭔가 거주라든지 투자를 하신다라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ITX역이 쓰는 역, 뭐 시흥시청역, 송도역, 인덕원역 이런 역들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또한 가지로 인덕원 동탄 신수원선이라는 열차가 있습니다. 거기는 그 4역마다 하나씩 급행역이 가거든요. 지하철 9호선 급행역의 가치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 급행 아니면 하나하나 급행 이렇게 가기 때문에.
부팽역 중심으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.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예예. 그러면 또 이번에 경전철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. 하는데요. 지금 경전철이 사실 교통망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이거는 일단 경전철의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지하철 대비 사업비가요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경전철은 이렇게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되게 구간이 짧습니다. 예,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그 지하철 한 양이라고 하거든요. 한 양이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묶여지면 한 편성이라고 합니다. 한 편성에 한 양당 한 160명까지 태우는 게 적정 인원을 보거든요. 160명인데 10량이 다닌다 그러면 1600명을 태웁니다. 근데 그거에 비하면 경전철은 워낙 크게 작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 2량밖에 안 타 못 태우고 한 양이 한 80명 정도가 적정 인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2량 다해야 한 160명밖에 못 태우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파급력도 좀 작다. 그 다음에 여기요 생각보다 주변에 개발이 거의 안 됩니다. 경전철 주변에는요 대부분 거주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어떤 상업시설들 아니면 주변에 다양한 시설들이 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지하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경전철이 그래도 살아남으려면 그 노선 자체가요 좀 주요한 그러니까 업무 단지들,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의도든 아니면 광화문이든 이런 데를 좀 관통해 줘야 됩니다. 아니면 주요 상권,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뭐 건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주요 상권을 좀 이렇게 노선이 지나가야 됩니다. 그것도 아니면요 최소한 그 2호선 우리가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게 2호선이잖아요. 그래서 그 2호선에 최소한 그게 좀 지나가 줘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. 환승을 좀 여러 개 노선을 같이 해준다. 그러면 나름의 좀 의미는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경전철 노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대적 가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. 뭐 서부선이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다른 서울의 경전철들 있잖아요. 뭐 신림선이나 동부선 이런 것들 중에 실효성이 좀 높은 곳은 어디라고 보고 계신지. 이게 자세히 보면 지금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개통한 게 우이 신설 경전철입니다. 그게 제일 먼저 개통이 됐고요. 그 다음에 현재 공사가 거의 이제 진행이 막바지에 들어간 신림선,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동북선, 그 다음에 곧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그 미래선이나 미래신사선,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서부선, 그게 이제 서울시 주요 경전철 사업이거든요. 되게 다양한 경전철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미래선 아니면 미래신사선이나 서부선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언제 이렇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사업들이 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경전철 낮은 걸 봤더니 신림선 하면 서울대를 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맞죠? 그 다음에 동부선 하면 어디 갈까요? 고려대를 가고 맞죠. 있단 말이에요. 서부선은 어디 갈까요? 연대를 지나갑니다. 그렇게 이게 경전철 사업이 되게 이렇게 대학가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모습도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찌됐건 이 서부선까지 아까 미래신사선이나 서부선 이렇게까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 표찬 하우 에스테이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감사합니다.